아니 집에 가. 집이 왔다. 왜 문을 안 열어? 어? 왜 문을 안 열냐, 안 열냐고. 무슨 문? 아니 지금 강아지 못 키우겠다. 집에 갖다 놓으라고 데리고 왔지. 지금 집이 집이라고, 집 앞이라고. 그래, 내 이 못 키우겠다. 집에 엄마 좀 키워라. 시작하네. 강아지도 좀 가까웠나? 어? 강아지 가까우라고 다른 걸로. 왜? 뭐 인물도 없는 그 마루 키우지고. 아니 뭐 인물로 키우나 사람으로 키우는 거지. 아니 이거 무슨 사람도 이뻐야 사랑도 가지. 아니 계속 봐라. 귀엽다, 이쁘다. 아이고 니나 귀엽지. 그 눈가리도 나는 싫다. 눈가리? 눈이 왜? 눈이 사람 솔직히 안 해. 맘에 안 들어. 아니 이런 강아지는 못생긴 맛에 키우는 거야. 일단은 이거 아 나는 싫어. 나는 그런 개성인이 아니라서 나는 그런 거 못 키운다. 근데 한 달만 그 집에 좀 데리고 있으라. 내 좀 머리 좀 갔다 와야 돼. 씨발 지랄다네. 쓰다듬는 돈지랄을 하고 개지랄이고. 강아지 바꿔온나 일단. 아니 강아지가 무슨 물건이가 상품이가 어? 바꿔준다니까. 아니 뭘 바꿔줘. 강아지를 왜 바꿔줘. 내가 데리고 왔는데 말 것도 소리를 내라. 얻은 기가. 뭘 얻어 샀지? 아이고 그거를 돈을 주고 사나. 옆에 듣고 있다. 조용히 해라. 여보세요. 어. 아니 생각해봐. 내가 엄마 배속에서 나왔는데 어? 그러면 만약에 아니 내가 엄마 배속에서 나왔는데 내 얼굴 보고 못생겼으면 어? 아니 바꿔주나? 그러고 너 집은 공기통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이래 쓸어 내가야 할 텐데 그래 딱 맞고 사는 게 무슨 개고 개를 삼노. 아이고 참 니도 참 대단하다. 그래 그 지금 어딘데니? 집이다. 그 한 달 동안 엄마 키워라. 한 달만 내가 키우면 되나? 알았다. 그럼 한 달 뒤에 니가 꼭 데리고 가라. 똥하고 엄마 다쳐야 된다. 당연하지. 싼 거는 내가 치아야지. 그래 그래 알았다. 에이 씨발 언제 올 건데? 지금. 아니 엄마한테 강아지를 보내주긴 보내줘야 되는데 엄마가 우울하대. 혼자 있으니까. 엄마가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다는데. 아 근데 보내주면 또 우리 형님들이 또 우리 형님들이 또 차고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. 그렇지. 한 달 뒤면 엄마가 정이 들겠지. 뭘 보내 이것들아. 이쁜 걸로 좀 바꿔온나. 하얀 거 이쁜 걸로. 바꿔야 되겠네. 어? 꼭 강아지를 바꿔야 되겠네. 그래 그러면 바꿔준다. 사온 지가 얼마 안 됐기 아니, 때문에. 아니 그럼 엄마 생각이고. 그 말페이트나. 아니 됐고 들어봐라. 들어봐라. 유리관통 유리관통에 몇 달을 전에 있은 알을 다시 그 유리관통에 넣는다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? 아니 자를 두 번 죽이는 거잖아. 뭐? 자를 두 번 죽이는 거 아이가? 아니다. 그 잠깐만에 그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하고 살아야지 안 맞나? 나는 엄마 배속에 그래. 나는 엄마 배속에서 나왔을 때 나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다. 니 하우틀리티 그건 재산이거든. 걔는 니는 내하고 자식 관계지만. 자식 관계고 뭐고 나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어. 끊어. 나는 됐어. 못 바꿔간다. 난 자 아니면 안 된다. 아이고 참 니는 웃긴다 야. 여보세요. 바꿔온나. 바꿔달라. 자가 아니 자가 무슨 물건이야 가전제품이야? 어?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. 어떻게 강아지를 바꿔와. 좀 말 것도 소리를 내라. 그래 엄마가 엄마 취향이 아니라서. 엄마 취향이고 뭘 떠나서 생명이 들어왔는데 엄마 취향이 뭐 아이고
참나, 아이고. 하여튼 한 달 키워라. 그럼 데리고 오지 말고 너희 집에서 네가 키워라. 알겠나? 네 마음에 그래 줬는데 네가 키워라. 왜 우리 집에다 데리고 올라노? 아니 아까 전에 키운 다음에. 어? 아까 전에 키운 다음에. 네가 바꿔다 좀 내 키우라 했지. 아니 뭘 바꿔다 줘. 아까 들고 갈 테니까 키워라 해. 그러니까 오빠가 좀 개털도 좀 주. 오늘 사도 씨발 뭐좀 생각 좀 하고 살아. 아니 엄마가 개털도 좀 주 축구하면서 운동도 좀 하고 살 좀 빼라는 그런 뜻에서 짧은 거 사갖고 왔다. 산책하고 그럼 좋으면 저녁에 좋으면 집에서 친구 사이에서 같이 다닌다. 아니 그러니까 개털도 좀 짧은. 사리털도 사리털 그거는 씨발 서로도 잘 안 들리거든. 진공 청소기로 밀면 되지. 진공청소기로 밀어라. 싸레기 틀도 그 싸리 틀 그거는 씨발 막 감당도 부담당이다. 에 하튼가 집에 보낼 테니까 키워라. 아? 절대로 개 집에 가갖고 한번 바꿔달라고 이야기나 한번 해봐라. 아 나는 못 바꾼다. 나는 못 바꾼다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내 딸이. 아이고 그런 소리는 예를 들어. 강아지가 얼마나 이 강아지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모르는 것 같네. 이런 동그랗고 넌 알이 새까맣고 이런 거 바꿨나? 아이고 참 아이고 됐다 치아라. 어머니께 이쁜 걸 분양해드려 한 마리 사드려야 되겠다 진짜. 한 마리 사드려야 되겠어. 엄마가 혼자 있다 보니까 엄마가 우울증 올라 그래. 뭐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한 마리 분양해드려야 돼. 아니 뭘 또 사러 가. 돈 없어. 아 포수리는 내가 키워야지. 아니 말티즈 말고 저거 비숑. 비숑. 포순이 어머니한테 보내면은 어머니 포순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실 것 같은데. 비숑 괜찮다. 나중에 비숑 한번 보고 이쁜 놈 있으면은 한 놈 엄마한테 선물할게. 포순이 어디 가세요? 옆에 자요. 형님 지금 가셔야 할인 인사됩니다. 무슨 개소리야. 아 나 스트레스 받거든 바꿔온나에. 뭐? 내 스트레스 받는다고 바꿔오라고. 싫은데 바꿔라에. 싫은 그런 바꿔야 가는 키울 자신 없다면 틀 자체도 나 마음에 안 든다. 싫은데 상품화로 바꿔온다. 뭐? 그 개 하얀 걸로 바꿔오라고 흰개로. 싫은데. 그 저기 뭐야 흰 거 그 이따 아이가 그 뭐 보름달 같은 거 틀라면 보름달 같은 거 있잖아. 싫은데. 바꿔온다. 싫은데 이거 되고. 이건 걔도 미래를 생각을 하고 사와야지. 이제 평생 살 건데 어? 이 그러면 안 된다. 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바꿔온나이. 싫어. 들고 갔거든. 아 바꿔온나이. 싫어. 어머니들이 시주 좋아한다. 시주 별로.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 보다.
어쩌노 포순아. 응? 아, 포순이는 내가 키워야 돼. 포순이는 내가 키울 거야. 진짜 마음에 안 드신다. 아니 강아지를 보더니 니랑 똑같이 생겼네. 아우 강아지 꼬라지 바람 쐬려다. 우리 홍군님께서 배가 없게 고맙습니다. 아니다 화내지 마라. 지금 엄마 이야기 다 듣고 있는 지금 우리 포순이 열받아 갖고 지금 계속 짖는다. 아니다 니 버린다는 말 안 했어. 빨리 사과해라 포순이한테. 여자가 그래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빨리 사과해라. 그래 여자로 바꿔놔 다른 거. 아니 지금 포순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빨리 사과해라. 다 듣고 있었다고 엄마 말하는 거. 어? 빨리 야 내가 말할게. 야 강아지야 내 미안한데 니하고 내하고는 인연이 아니겠다. 그러니까 내 니 첫인상이 영 아니더라. 나도 못생겼는데 걔까지 못생긴 거하고 같이 세트로 산다는 게 내 너무 불행하다. 미안하다. 니 제발 니는 이쁜 사람한테 가라. 내한테 못생긴 사람한테 오지 말고 알았지? 그래서 나 강아지라도 이쁘게 키워야 되겠다. 니한테 바꿔놔. 포순이 걱정하지 마, 어? 포순이는 아빠하고 살 거야, 알았지? 할머니한테 안 보낼 거야, 알았지? 걱정하지 마, 알았나?